지난 20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0여 곳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설 대목을 준비하던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금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맣게 타버려 뼈대만 남은 시장 안에서 합동감식반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난 22일 밤 11시쯤 발생한 화재로 220여 곳이 불에 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화재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시장의 모습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장 내부로 진입해 전기와 소화시설을 살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차례 진행된 합동감식에서 전선이 끊어진 흔적인 단락근이 발견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감정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건물 형식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었고 짧은 시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수산동 상인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집처럼 드나든 점포가 다 타버려 먼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싹 탔어. 아무것도 없이 싹 탔어. 그냥 설 대목에 대목 쓸 거 많이 해놔놨지. 문도 안 열어줘서 몰라 다 탔나 어찌나. 근데 없어. 쌩 하면. 평생을 읽어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 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황망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졌으니 말을 할 수가 없죠. 두 개 다 말을 해. 말도 가슴이 아프고 집에서도 생각하면 밥도 못 먹겠고 어디 나가도 못 오고 그냥 앉아서 아이고 한숨만 쉬고 있다 눈물만 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설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물건을 쌓아둔 상인들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잇따른 주문 취소에 상인들의 상처는 더 커져만 갑니다. 근데 지금 설 명절인데 대명절이잖아요.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예요. 저희는 여기가. 저는 특히 또 방건조 생선을 판매하다 보니까 제수용품 같은 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하나도 못 쓰게 생겼어요. 저 건조장에 올라가 봤는데 건조장은 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끓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생선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다 예약해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택배 주문했던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는 아, 생선 못 쓰게 쓰겠다 어떡하냐? 이건 보내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다시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보내줘. 이러면 더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텐데.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일반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 후 입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재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일반동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잠깐 나가서 컨테이너 박스로 저 주차장 쪽에 마련해줬거든요. 우리 장사할 수 있게끔 다 상권을 마련해줬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다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됐어. 한 정확한 거 몰라 한 3, 4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막 저기들이 피해가 크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상인들은 설 대목 전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에 적을 둔 것도 60여 년 됐습니다. 참 그간에 굉장히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애들도 키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더더욱이나 이번에 대목 설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다들 어려운 건데 이 물건을 다 적재해놓고 대목을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더더욱이나 참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대목에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정부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점포에 막막하기만 한 상인들. 시장 한켠에 마련된 심리치료센터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NB 뉴스 금채윤입니다.